사막에는 이제 사막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기고요. 네. 티누는 압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나는 위치를 보면 보통 티누는 압력받는 위치에만 생기고 사막에는 그거랑 상관없이 여기저기 생길 수 있고 번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특징이 있어요. 티누는 안 번져요, 그러면? 네, 티누는 이제 압력받는 부위에만 생기는 경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각질을 깎아보면 이제 사막의 경우는 사막을 먹여 살리는 작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네. 까맣게 점들이 보여요. 네네. 그래서 그걸로 감별을 할 수 있습니다.